서류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데 용화사에 와서는 맨날 법문 배운다고 와서 앉아있고 천도에다 졸라서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말을 들어줘야요?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께서 놔두신 수리산 용화사. 천도란 명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세요. 유튜브 용화 미륵 부처님 TV에서 육성 법문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동지 삼재풀이 평일날 오면 오시기가 힘드니까 오늘 일요일날 삼재풀을 했어요. 오늘 내가 삼재해둔 분들 오늘 내가 이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내가 오늘 소멸을 시켰거든. 이제 좋을 거예요. 이 삼재가 사실은 그것도 뭐 원래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조금 삼재가 되면 좀 안 좋더라고. 살아보면은 이상스럽게 삼재가 된 해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절에 댕기고 부처님의 불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은 항상 사는데 무사무탈 해야 되니까 오늘 그냥 한 거예요. 22일 날이 동지죠? 동지가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야? 공해사상?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이고. 왜 공해사상이야? 응? 동지라는 동지가 그것도 내가 사람이 정해 놓은 거지. 동지라는 거네. 정해 놓은 건데 이제 동지가 끊어지진 않아요. 항상 오게 돼 있어 동지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 수가 있다 해서 이제 공해사상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삼재는 그게 이따 사라지는 거지 계속 있는 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는 이제 무상한 거지. 그런데 이제 동지는 소중해요. 동지가 되면은 절기로 보면은 이제 해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구정이 아니고 동지가 되면 이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는 거지. 새해가 되기 전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년부터는 좋은 일이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인간은 무상한 중생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은 사는데 안 좋아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알았어요? 동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소중하죠. 해가 바뀌고 다른 또 새해가 돌아오니까 동지를 잘 세워야 된다. 옛날에는 동지를 나가서 세우면 좋다 그랬어. 나가서 남의 집에 가서.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뜻이 있어요. 왜 동지를 나가서 세워야 되는가? 나쁜 것이 있으면은 나가서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라는 뜻으로 나가서 세워라 그랬어, 옛날부터. 동지를. 집에서 세우지 말고 나가서 세우고 자고 들어오라 그 얘기야.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잘 모르더만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요, 그거? 몰라요. 몰라? 네. 아이고.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역사가 있어요. 나가서 세고 들어와라, 그래, 동지는. 그러니까 나쁜 게 있으면은 나가서 다 버리고 들어오라 그 뜻이요. 버리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삼재 풀려 마찬가지지.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삼재를 가진 사람 이제 삼재 그 박멸도 했고 또 이제 동지 추근도 아까 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용화사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사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살기가 힘들고 안 좋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 시작하고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연기 사상인데 연기 사상은 딱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딱 죽고 나면 이제 못하지,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연기를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재도 소중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이 생에서 잘 살고 다음 생에 와야 돼요. 알았어요? 네. 못 오면은 실패작이지. 이 생에서 실패작이야. 네. 내가 어제 어쩌니 전에 불교TV 보니까 아이고 스님들 뭐 법문한다 나와서 하는데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 사람이 현실을 믿고 살아야지. 현실이 아닌 것은 다 무상한 거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이 안 된 건 이거 다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 불교 TV를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하늘에 천신을 믿어, 천신. 천신은 누가 믿느냐? 천신은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나 이런 박수들이 천신을 믿는 거지. 산 사람은 천신을 안 믿어요. 알았어요? 근데 천신한테 잘하면은 좋은 일이 있다. 천신한테 잘하면은 거기에서 복을 받아서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야. 아, 그거 참, 그 말이 돼요? 아, 천신을 모두 믿어. 기존 종교는 내가 이래 쭉 보면은, 전신만신, 신을 믿는 종교예요, 신. 신이면 뭐요? 귀신이지. 어떤 사람은 우리 댓글에다 그러더라고. 신이라고 그러니까, 귀신 신장 아니고 믿을 신자래. 오늘 스님이 써놨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아, 귀신하면은 귀신 신자 쓰는 거지. 어떻게 믿을 신자를 써? 참,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그런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철회만 사람들이 그걸 보도록 하요. 천신은 신을 믿는 무당들이 밤에 10시가 되면은 마당에다가 상을 갖다 놓고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빌어요. 천신에다. 그 왜 비느냐? 이유가 있어요. 비는 이유는 점쟁이가, 점괘가 잘 안 나오면은 무당생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점괘가 잘 나오고 점을 잘 치게 해달라고 천신한테 비는 거요. 저녁마다 빌어. 부지런한 사람들은 밤 10시 되면은 천신이 돼. 천신한 건 잘 들어요.
교회에서 믿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태양의 신이고,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하느님은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신. 하늘에 떠다니는 신을 천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사 와서 수배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죽으면 뭐가 되었어요? 천신! 천신이 되는 거예요. 천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 있겠어, 귀신들이? 전부 다 하늘로 날라버려, 떠버려, 천신. 땅에서 떠서 돌아다니는 귀신을 천신이라고 그래. 그런 천신을 믿고 있다고 얘기해, 지금 기존 불교에서. 그러면은 잘못됐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통 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요. 이게 사람이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사니까 안 죽는 줄 알죠? 죽을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 지금. 계속 여러분들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다가오고 있는데 죽으면 뭐 천신을 거요?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요.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살 사람이야. 세상에서. 이게 제일 소중한 말인데, 아, 죽어서 천신을 뭐든 믿어요. 참, 그런 놈의 종교를 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이 불자들 보면은 한심한 사람들이요. 다 죽으면 없어질 사람들이지. 내가 제일 소중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연기 사상이면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콩도는 심어야 싸게 난다고 내가 수턱에 일러줬잖아. 애들도 알아듣는 말인데, 아, 그걸 못 알아듣어, 사람들이. 콩 안 심으면 싹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 없이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요. 내가 이 불교방 사무실 틀어보면은 스님들이 맨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뭘 배웠어? 배울 게 없죠. 싹이 나는 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콩이나 심으면 나, 싹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환생할 수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못 나, 이제 싹이 그 사람들 틀렸지, 이제. 죽으면 다 끝난 사람, 그 사람 끝나버린다, 그 사람들. 큰일 났지, 이제. 미래부처가 다음에는 이제 지가 끝났다야지 이제 오질 않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 기회에 왕 오질 않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내가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큰 문제거리죠. 저리 된 사람들. 그런데 전신만신 말한 데 보면은 귀신을 믿는 말만 하고 있더라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으면 귀신이요. 귀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을 신자를 써요. 귀신 신자 쓰는 게 아니라. 그 참, 되게 참 무식하더라고.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땅에다 파묻어 올리면 끝나버려. 알아요? 땅에다 파묻어 올리면 끝난다고. 그런 놈의 세상을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요. 응?
이 연유 사상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유의 사상을 일러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에? 배울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이 무슨 말인지. 댓글 내가 읽어보면은 알쏭달쏭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읽기는 날마다 읽고 들어보는데도 좀 이해가 덜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보면. 그거 보면은 알아들게 소리게 말을 해줘도 그게 얼른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는 모양이라. 어.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존 불교를 듣다가 그걸 들으면은 좀 어렵지, 사실은. 기존 불교는 그냥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책이지. 그러니까 신을 믿는 존재라는 건 진실을 믿는 거죠. 불상은 뭔지 알아요? 불상은 귀신이요. 알죠? 네. 불상은 귀신이라니까. 왜 귀신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 귀신이 속한다 그 얘기야. 네. 그러면 보이는 걸 믿는 건 뭐야? 그건 깨우침이고. 깨우침. 네. 공의 사상이란 건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지. 내가 이미 법문을 지금 내가 몇 번 했어요? 28번인가? 했는데 그거 이미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게 그러지.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아직 덜 돼 있으니까 잘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지. 이미 다 나가 있다니까. 네. 알았어요? 네. 공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그런 건 종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믿고 있다면 그게 무슨 종교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한수 위에다 내가 더 있어. 네. 한수 위에요. 네. 그 사람들은 없는 걸 찾으러 돌아다니지는 안 해. 근데 불교는 없는 걸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 위에다 그 얘기야. 내가 불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어. 역사라는 건 내가 그걸 길이길이 내가 죽을 때까지 보존한 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내가 살면서 좋은 걸 내가 찾고 승화시키는 걸 역사라고 그러는 거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지금도 그걸 가지고 산다면 그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옛날엔 인간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가 지금 역사가 뭐 지금 내가 그걸 지킬 필요는 없다고 얘기야. 그런데 연기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게 공의 사상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그 얘기지. 내가 댓글을 쭉 읽어봐요. 이거 보면은 다 나와있어요. 수준이 금방 알아. 예, 글씨 쓰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불자가 공부가 돼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 내가. 어. 거기에 정확히 찍은 사람도 많더라고. 야, 정확히 말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많이 안 거지. 그러면은 남이 남한테 부탁을 안 해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걸 깨우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깨우침 부족하니까 남한테 부탁하고 이런 거 아니야. 지금은 미륵본체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이 죽으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버리면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야. 자신이 간데 가야지 왜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순서가 맞잖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내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는. 못하니까 내가 보내주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야. 그래서 고해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비를 넣어준 거야.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요? 아니, 맨날 수월한 것만 말하면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가 넣어주는 연비가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자원되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은 조금 좀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죽으면 내가 해줘야지. 그런데 원래 그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기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혼자 뭐가 돼야 돼? 공회 사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지. 이런. 네. 그래, 안 그래? 내가 해주면은 부처 없으면 누구를 할 거야? 생각해봐. 맞죠? 네. 부처가 없으면 이제 아무 짓도 못 하잖아. 그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존 불교에서는 귀신을 믿는 거라니까, 귀신을. 귀신한테 의지를 하고. 그 무슨 종교에 그런 종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해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해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법문을 해준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돼? 그래서 자신이 가는 거지. 내가 면에 보내줘야 돼? 그 부처 없으면 연기를 못 하잖아. 그건 종교가 발전이 없어요, 그런 종교는. 이해가지? 네. 그래서 수준 있는 내가 종교를 가져야 발전이 있는 거죠. 수준 없는 종교가 가지면 뭐 해가지고. 귀신이나 믿고 앉아있고, 하늘에 있는 천신이나 불러잡고 그거나 믿고 있으면, 뭐 그런 놈의 종교가 있어. 무당도 아니고 박수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무당한테 물어봤냐 말이 거짓말인가. 밤 10시 되면은 천신 기도를 해요. 그 왜 그래? 점이 잘 쳐지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귀신한테. 식이 맑아져요, 이 무당이. 그래야 점을 잘 치지. 똑같은 말이야. 그럼 중생되는 거지. 죽어서도 무당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당이 죽으면 자기 몸에 들어있는 귀신은 어떻게 되겠어? 같이 갈 줄 알아? 떠버려. 하늘 그냥 가버려. 저는 저대로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이치도 모르고 절의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그냥 없어져서 소멸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종교가 전날에는 그냥 빌고 그냥 매달리고 그냥 뭐 좀 도와달라고 쌓고 그냥 빌었어. 아이, 돌부처한테 빌면 뭐해. 그 돌이죠. 그게 부처가 아니잖아. 그게 그것도 되고 빌어. 그 돌한테도 되고. 그 이해가 안 돼요? 참, 그 돌이잖아요, 돌. 안 그러면 쇠붙이. 나무배에다가 깎아서 만들어 놓는 거. 다 그런 건데. 그러면 섞고, 뭐 그런 거야. 그거 무슨 부채가 있어? 생각해봐요. 또, 그런 걸 또 깎아 놓고, 나무배에다 깎아서 부채 만들어 놓고, 뺑치 만들어 놓고. 아, 또, 눈을 뜨라고 또 막,
푸수로 그냥 쑤시잖아 푸수로 눈에다 대고 눈 떠 이러들만 아이 푸수를 왜 쑤셔 뭐 부처가 뭐 눈에 뭐 갈았다고 했나 쑤시게 그걸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씌워 스님들 뭐 토울이시야지 뭐 그러지 처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에 빛을 넣어야 불상에서 방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 옷도 그래 이런 옷도 물을 들이면은 물이 안 빠진 물을 들여야 그게 물, 물감이지 물 들여놓거나 빨아서 물, 물감 지우고 정도면은 무슨 어떻게 물을 들이겠어 그래 안 그래? 응? 알아듣게 소리 그냥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전 세계적으로 불상들 처만 하나도 안 돼 있어 다 그냥 쓸데없는 것 같도록 모셔놓은 거야 처마는 나한테 받아야 돼요 네. 알았어요? 네. 나한테 받아야 돼 그러면은 나한테 천만을 받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불쌍히 그냥 눈을 뜨는 거지 방광을 하니까 그럼 방광을 죽은 사람이 해? 산 사람이 하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죽은 건 못하는 거예요 산 것이었지 내가 그랬잖아요 연기 사상도 죽은 건 못 온다고 내가 일러줬잖아. 네. 살아야 된다니까. 살아야 연기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광도, 아, 죽은 것이 어떻게 방광을 해? 살아야 방광을 하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를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그래, 안 그래? 응? 네. 똑같아. 여러분들 그냥, 죽을 놈을 내가 그냥 다시 오게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놓은 불상을 눈 뜨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네. 스님들이 내가 말하면 또 참 그 사람들이 좀 식견이 있으면은 참 내 말을 잘 듣고 경청을 할 건데 식견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욕이 나오고 그냥 구시장대 쌓고 그러는데 언제 무식하니까 그러는데 나한테 와서 무릎을 가서 가서 배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다 와서 그냥 귀로 하면 내가 처마 해주지. 네. 얼마든지 천도가 된다니까. 아, 천도를 뭘 한다고 그랬어? 광명 빛으로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스님이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고 마정수계를 받고 내가 방광으로 내가 집어 넣어주면은 그 스님이 그 불상 앞에서 염불하면은 천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맞지? 네. 어, 똑같은 말인데 뭐. 아,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오. 배우면은 선생님 되고 또 제자가 또 배워 선생님 되는 거지. 뭐 선생님 뭐 막 한 번 선생님 죽으면 뭐 영혼이 안 나오라고 죽어서. 그래 안 그래? 네. 다 배우면 되는 건데 아 그걸 말길 못하더라 밀어넣는 사람들이 맨 그저 그냥 생활법문 관세보살을 그냥 찬탄하고 그냥 믿어 그냥 찬탄하고 늘 관세보살 찾으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 뭔 좋은 일이지 뭔 좋은 일이 있어 네. 나 혼자 얘기해볼까 좋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지 관세보살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귀신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맨날 와서 와보고 천도 해달라고 졸라 쌌는데 내가 뭐 해주려고 그래 하도 졸라 쌌어. 그전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옷도 내고 부탁할 데가 없잖아. 근데 이제 사바세계 이제 미루부처가 왔으니까 이참을 내가 놓치면은 내가 영원히 이제 귀신을 내가 면할 길이 없으니까 천도를 내가 받아야겠다. 근데 와서 부탁한 거지.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지금 몇 년 앉아 있잖아요. 오늘 또 앉아 있어. 일찍 앉아 와가지고. 앉아 있어. 일찍 왔더라고, 오늘 보니까. 일찍 와서 앉아 있어요.
아 그러니 절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데 용화사에 와서는 맨날 법문 배운다고 와서 앉아있고 천도에다 절에서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말을 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가도 안 해요. 석가모니가 절에 용화사 앉아있다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빡하다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배우고 죽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근데 좋은 법문을 이렇게 좋은 걸 일러주면 와서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쓰지 못해서 지킨다고 그걸 버티고 앉았으면은 무슨 중생 제도가 되었냐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가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종. 종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오. 종이니까. 아, 옛날에 양반 집에 가면 종들 있었잖아요. 네. 종이 어디 양반 형세요? 큰일 날라고. 종은 종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종을 뭐라고 그랬느냐? 서양 말로 치면은 서양 사람들로 말하면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네. 제사장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풀이하면 뭐냐? 양반들 사는 집안에 가면은 저게 있어요. 산지기. 산지기 들어봤죠? 네. 산지기는 양반들 집안에 농사도 지어먹고 또 그 양반들 묘도 깎고 관리도 하고 그런 사람을 산지기라고 그래요. 그 산지기는 양반을 허들 못 오는 거예요. 쌍것이 오는 거지. 평민들이. 그러니까 양반이 산지기한테는 역사상 입질 안 해요. 못 오는 거야. 근데 그 산지기를 제사장이라고도 그래. 근데 그 부처님의 제자도 원래 스님들도 대나 다 제사장들이요. 석가모니 제사장. 알았어요? 네. 석가모니 자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살아서 천국을 이룬 거야. 그게 뭔 뜻이냐? 살아서 자기가 성도들 갖다 준 걸 편안히 먹고 살았잖아요. 네. 마누라 거느리고 자식 낳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가는 게 목사요. 나가서 뭐 쇠 빠지게 뭐 돈 벌어다가 뭐 저를 뭐 저 교회를 운영했나? 다 성도들이 갖다 준 거 먹고 살았지? 네. 철도 마찬가지요. 형님들 네. 나가서 뭐 취직을 해서 뭐 돈을 벌어와. 뭐 여기 장사해서 돈을 벌어와. 전부 다 불자들이 다 시주에서 갖다 준 거 먹고 사는 게 스님들 아니요. 똑같은 다 제사장들이 되니까. 빠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는 죽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살아서 천국을 이뤘기 때문에. 스님도 마찬가지요. 스님들도 살아서 흥락을 이룬 거지. 네. 아 요새 동지사탈 추운데 여러분들 나가서 늘 돈 벌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춥고 힘들어. 아, 그 사람들은 따뜻한 데 방에서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뭔 생각을 하는지 이러고 앉아있잖아. 네. 네? 네. 동한거 들어가 있어요. 아, 동한거고 지금 뭐 포만거고 뭐 여름한거고 쓸데없는 많아.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종교 실태인데 그게 무슨 너무 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내가 극락을 이뤘다 그래요. 스님들은 극락. 네. 저울로 달면은
스님들은 중생들하고 불자하고 저울로 놓고 똑딱 달면은 어떤 일 묵었겠어? 예? 아니 저울에다가 스님하고 전쟁에는 불자하고 저울 다 달아. 어떤 무게가 많이 나갔냐고. 에? 누가 많이 나가? 스님 몸무게가 많이 나가? 왜? 왜 그래? 아니, 여러분들, 어떤 쪽에 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에? 모르겠다고! 아니, 이게 뜻이 재밌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든지 무게가 더 나은 데 있을 거 아니야? 네. 달아보면은. 네. 무게가 스님들도 많이 나가요. 많이 네. 먹었기 때문에.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나가서 힘들게 돈 벌고, 추운데 나가서 한판에다 벌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 돈 벌어서 가정에 살림도 오고 또 행여나 좋은 일 있을까 하고 또 절에 가서 또 시주도 오고 공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의 업이 많이 빠져났다고 얘기야. 무게는 업을 말하는 거지 많이 먹어서 뭐 배불러서 살쪄서 나간 게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남의 그 공짜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알았어요? 네. 좋은 게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친구가 어저께는 맛있는 밥을 한 거 사줘서 먹고 왔는데 아, 또 자기도 또 친구한테 또 뭘 또 한번 사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연기 사상이야.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서로 좋은 유대가 되는 건데 한쪽에만 내가 잔뜩 업을 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인도자가 소중하잖아요. 자기가 수행을 하고 머리가 수행자가 되면은 좋은 인도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요. 그런데 무신놈은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나 믿으라고 쌓고 거기다 대고 지극히 겸은 좋은 일이다 이리 쌓고 하는데 그게 무신놈 종교야? 그런 놈 종교가 있어? 그럼 귀신을 믿는 거지. 네.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에? 그 정도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년 동안 인간 한번 몸 받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천년에 사람 몸 한 번을 못 받으면 그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요. 그렇죠? 똑같아. 기독교도 그렇고 죽어서 천국을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녕 통과하면 어렵다 하는 것도 아 낙타가 바늘구녕 어떻게 나가 무슨 재주로 거짓말이죠.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은 믿고 또 당긴다고. 그 참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럼 죽어서 하늘에 떠돌댕기는 천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저리 교육이 쫓아대인가? 천국 가려고 댕길 건데 바나마나. 이게 미륵부처가 말하는 이 종교의 사상하고 기존 불법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사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정반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네. 정반대라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네.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물이 들어놓으면은 빼기가 힘들다 그 얘기야. 네? 저 반대 아니야? 네.
여러분들은 내가 지난번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팔자가 튄 사람들이요. 이제. 이 수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계가. 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수계가 제일 좋은 게 없어 세상에. 엊그제도 이거 어제도 와서 내가 수계 해줬는데 몸에가 귀신이 씌어 있고 타신기가 있고 밤이 되면 자꾸 꿈자리 가서 안 오고 잠이 안 오고 한번 이거 받고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잠도 잘 오고 꿈도 안 꾸고 너무 좋아서 어디 또 왔어. 먼 데서. 이 수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수계가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용화사 다니는 이 신도들이 참 불심이 좋고 내가 이 불법을 잘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거 하나 선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럼 뭔 줄 알아요? 어? 마정수기보다 요게 내가 저만 해놓은 거요. 이거 살아있어야 죽은 거 아니여. 그래서 내가 이걸 맞춰가지고 용화사 오는 불자들한테 내가 전부 다 내가 저만 해서 내가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 진짜라니까? 여기 절에는 남자의 거사 하나가 외국인을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막 바람 불고 이러면 막 불안하대요. 막. 이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 돈 벌어다가 막 이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천도주도 지내주고 막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아유, 아주 완전 그냥 부처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다가 이제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돈을 막 몇천만 원 뒤에서 막 천도주를 지내줘 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도 유혹되었는데 힘이 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단주를 저만을 좋게 해서 내가 주었어. 주었는데 그게 좋다는 거야.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 친구가 아이고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끼고 댕기냐 저리 댕기냐 하면서 한번 만져보자고 손을 대더라는 거야. 손을 대는데 손가락도 안 대 그냥 이겁을 대 뒤에 가지고 살이 이겁을 대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 대고 내가 이 저만 하면은 이게 무서운 존재가 돼. 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래된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거짓말. 그래서 내가,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뭘 안 해주어서 다 해주지.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용화세계 갈아서는 안 해요. 전부 다 다시 와야 해요. 사바세계로. 예? 네. 중생들이 쇠가빠지 돈 벌어서 아파트다가 뭐 빌딩에다가 좋게 지어놓은 거 이제 가면 많죠. 그거 그냥 몸만 쏙 들어가 살면 돼요. 알았어요? 못 하려고 그래서 돈 벌어서 집을 지려고 그래,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쇠가 빠져요. 그 집안에 질라면. 돈 벌어서. 쥐도 못 오고. 쏙 들어가면 돼, 그 집으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왜 그래요? 연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공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의 사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몸을 받아서 광명의 빛을 받아서 몸을 받고 세상에 내가 오면은 그 몸은 항상 있는 거라니까. 없어지지라. 없어져 버리면 중생이 되어버리지. 네. 근데 안 없어지면 뭐가 돼야? 공인사상. 그렇지. 공인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화사를 잘 왔지? 네. 틀림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집에 가서 한번 잘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맞나가 틀린가?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뭐 귀신을 믿고 하늘의 천신이나 믿고 이제 그 비를 쌓고 그거 그런 점이라도 아이고 꿈자리 사나이 그런 거 믿어봐야. 그리고 내가 수틀 일러주었어. 죽은 건 연기가 된 것이다. 네. 그건 끝났잖아 이미. 네. 응? 네. 아니 생각해봐요. 죽은 건 연기 안 된다 했으면 끝나버린 거 아니니? 네.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내가 처음 1탄에 죽은 감나무는 꽃도 안 피고 감이 여지 않는다는 얘기가 벌써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네. 그 말도 알아들으면 그걸 뭐 다 알아버려야지 뭐 자꾸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네. 거기에 이제 내가 곁들여서 연기 사상을 다 일러준 거지. 연기상을 내가 그 좋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말해주는 연기상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게 확인 안 되는 건 다 가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아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게 1번이요. 아, 사업도 하려면 사업도 하려면 뭐 포에 사업하는 거지 뭐 안 보고 사업을 해요? 네. 인생 살아가는 게 최고 소중한 말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남이 하는 말하고 내가 들었던 배웠던 공부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말도 아니지. 아마 여러분들이 불교 방송 보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아마 시시할 것이네. 안 봅니다. 안 시시해? 시시해. 시시해서 보도 못 해요, 그거. 헌소리 또 오고 저 또 오고. 아이고, 이상한 소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 법문 들으면 뭐해? 아이고, 누구는 관세보사한테 열심히 하니까 촌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뭔데? 말을 흘리는 거지. 너도 해봐라 그 얘기야. 그걸 모두 믿고 만져서 그 소리를. 관세보살이 없는 거예요. 불경 책을 보면은 역사에 관세보살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난 여자인지 흔적도 없어요. 알았어요? 네. 없어요. 아니 여기 있는 아미타도 어디 사람인가 명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스님은 스님인데 그 왜 뭐 좀 왜 저걸 하느냐? 내가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서 저만을 내가 해놨다고. 그래서 그냥 모시는 거야. 저만 했었어 내가 수원에서.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지. 저만을 해버리면은 이미 불상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많이 그걸 좀 깨우쳐야 돼요. 불상을 모셔놓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 모셔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천만을 해주면은 눈은 뜨는데 자기가 천돈을 해주지는 못한다 그 얘기야. 왜 그러냐? 석가모니 스승이 밀부처인데. 스승이야, 스승. 네. 밀부처가 뭐,
석화 너무 제지한 줄 알아? 아니요. 스승이야. 네. 제자가 와서 먼저 길을 닦아놓고 스승이 뒤에 오는 걸 밀어붙여라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는 중생에서 오는 것이고 밀어붙여는 태양에서 왔다니까. 네. 아니 여러분 알잖아 말 때 몰라? 네. 다 나와있는 말 내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요. 말만 다르지.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 종교 내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불자고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똑같아요. 내가 먼저도 그 천주교된 사람 죽었을 때 천도제를 지나왔는데 한번 지내줬는데 내가 대번에 내가 천도에서 좋은 데 보내줬다고. 근데 그 뒤에도 내가 여러 번 했어. 해줬는데 용왕실에서 내가 보내줘 그랬다니까. 천주교 신자를. 네.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를 어디로 보내야 돼? 용화세계. 응? 용화세계로 보내야 돼요. 용화세계로 보내야 된다. 그 나라는 없는 거야. 맞습니다. 천국도 없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용화세계로 보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화세계 가려고 하지 말고 생불을 해야 돼. 생불. 오늘 이걸 내가 같이 줄게. 왜 생불인지 알아요? 생불을 공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생불을. 알았어요? 네. 생불을 공의 사상이라고. 그 말을 내가 지난번에 다 가르쳐 주었어. 네.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다. 계속 죽음하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계속 온다고 내가 했지 지난번에. 네. 그게 공의 사상이지. 네. 아이 나한테 보상하려면 돈 많이 줘야 돼. 그래야 돼. 네. 아, 친구를 다 갖다 줘도 못해.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처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를 자주 오신 분들은 뭐 낮에도 내가 천도제도 지내지 와서 많이 보잖아요. 저 보살들 많이 보는데 진짜 감탄을 해요. 천도 내가 해주면. 그러니까 중생에게 해줘야 돼요. 네. 응? 네. 지금 죽으면 안 해줘도 돼. 자기 혼자 갈 수는 있는데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 그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지. 여기 가서 쳐도 받은 사람들. 네. 진짜로. 복 받은 사람들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도리에게 높은 집안이라. 네. 네? 네. 뭐 우리 저 스님이나 우리 저 신도회장은 뭐 자주 가봐서 잘 알지만 도에 대해서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도인 할머니가 계시는데 증조 할머니야. 네. 부처님은 그다 대한 부처도 아니요 그냥 일반 중생이죠. 그 정도로 도리 높았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도리가 높은데 비가 올 때도 말이요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 그 자리나 가보면은 누렁이 막 하고 빛이 나요. 비 올 때도 아, 날 좋은 날만은 나부터 이해하지. 비가 오고 날이 꿈을 해도 그 자리만 물이 막 빛이 확 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응? 엄청난 그것을 방황을 굉장히 욕하고
그게 그 정도로 도리가 바탕이 얘기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대에서부터 후대에 밀어붙여가 그 집안에 온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보면은 보여, 환히. 근데 굉장해요, 가보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단순한 머리로 생각을 해도 알 거야, 아마. 아, 나 몸에 대앉아서 몇 년 기도했다 와서 부처가 되었어? 에이씨. 거짓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나 몸에 대앉아서 몇 년 동안 기도한다고 부처가 되면은, 지리산이나 계룡산 가면은, 40년, 50년씩 기도한 사람들을 가면 돌렸어요, 꼴짝에. 그럼 처음부터 다 부처 할아버지였네.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한다고 부처가 되는 것은, 그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하이가, 그 중생의 마음이라니까. 중생 마음. 네? 네. 아니, 나무 밑에 앉아서 6년 동안 고행한다고 그래서 부처가 되었어? 아니요. 그러면은, 고물사에 가서 고물 쑥쑥다가 날마다 갖다 대고 빌면은 그 고물이 금이 되나? 아니요. 순전 거짓말이지? 네. 아, 생각해봐요. 원래 심성이 착하고, 원래 이제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부채가 되거나 아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입으로도 그랬잖아, 부처님이. 나는 깨우치질 못했다. 아고, 양심이 바른 말이지. 나는 깨우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럼 못 깨우쳐 뭐라고 그래? 중생. 네? 중생. 중생이죠. 중생이요. 훗날에 사바세계에 미르부처님이 오시면은 깨우침을 가지고 오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예? 네? 네. 그러면은 그분도 훌륭하지. 네. 알고 보면은 훗날을 예언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 그럼 미르부처가 왔으면은 나한테 귀의를 해야 되는데 오들 아니었어, 인들이. 참네.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그냥 살다 죽게 내버려둬야지. 어쩔 것이요? 중생이란 것은 다 그러는 거요. 예? 네. 여러분들, 저, 화수원에 가서 가보면은 막 사과가 막 드렁드렁 열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싸우지는 않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사과가 그렇게 싸운 거 봤어요? 안 싸우죠? 그 왜 그리 안 싸워? 아, 사과는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남을 시기를 안 해. 싸우고 그러질 안 해. 중생, 인간 중생들이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지. 알아요? 그걸로 끝나, 말이? 그래서 사과는 심으면 씨가 싹이 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중생의 마음이 고약스럽기 때문에 죽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죽으면 끝이다, 그 얘기요. 네. 에? 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끝, 죽으면 사라지고, 죽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연이라도 사람하고 그런 식물하고는 달라요. 식물은 죄를 안 지니까 연기가 필요 없어요. 저도 자연적으로 연기해서 그냥 사이좋게 계속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나하고 다시 올 수가 없어.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 중생이 죄를 지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중생 세계에서 부처라는 존재가 있다 그 얘기요. 그 부처라는 존재가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없으면은 부처가 필요가 없지. 근데 사람만이 영혼이다 그 세상에서. 그 영혼이기 때문에 자연하고는 다르다. 그 영혼을 비로부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을 받아야 돼요. 자기 육신을. 그래야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부처로 오는 거야. 알았어요? 다른 자연은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해당이 없어요. 그래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이 꽃들이 부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용지 소용없어요.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지. 이 꽃이나 식물은 부처가 필요 없다. 저들이 다 알아서 다 윤회도 오고 연기도 오고 다 하는 건데 사람은 못 온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다. 이 안에 영혼이 없는데 사람은 영혼이다 이거야. 그 영혼이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그게 세상에. 그래서 그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원래 이런 식물은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연결하진 않잖아요. 저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떨어지면 나고 떨어지면 나고 그런 거지. 씨가 누가 일부러 심어줘서 나나 저들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항상 끊어지지 않게 나오잖아요. 자연은. 근데 사람은 끊어져 버린다, 죽으면. 끊어지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에 부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부처라는 건 인간한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존재야, 하나. 그래서 부처가 필요가 있는 거지. 이런 뭐 꽃에는 저것들이 뭐 부처나 뭐 대장이 필요가 있겠어? 여기는 인도자가 필요 없어요, 이 자연은. 사람만이 인도자가 필요한 거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미로부처라는 존재가 필요한 존재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콩을 들여서 좋은 일이 있고 뭐 채소가 있고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사이에서는 미래부처가 필요한 존재다.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그때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필요하고 그냥 뭐 천달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원래 근본은 이제 알았죠? 원래 근본은 사람한테는 미래 부처라는 존재가 필요한 존재라니까. 알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미래부처가 광명에 빛이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 오면서 빛이 있겠어? 생각해 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 이 사람이 몸으로 왔다는 자체가 소중하다고 내가 그분도 일러줬잖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사람도 안에 동물이 하는 일부분이지만 이런 동물들 봐봐요. 살아가는 게 어디 살아요? 비참하지. 전부 다 한 데서 그냥 자고 댕기다가 그냥 얻어먹고 뜯어먹고 그냥 풀 뜯어먹으면 사람 잡고 뭐 짐승도 잡고 살지. 사람은 게 안 살잖아. 사람들 봐요. 저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에서 살고 뭐 단독주택 살고 좋은 데서 많이 살잖아요. 사람만이 그런 특권이 있는 거지. 짐승은 못 살잖아. 응?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하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요. 응? 소나 돼지나 뭐 개가 뭐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운전하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댕겨? 다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상이다 이거지. 다 뭐든지 특권을 두고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응? 죽어서 존재한다는 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이지. 그거 그런 걸 왜 말을 해? 네. 생각해봐요. 네. 죽으면 끝인데. 하늘에 떠다니는 천신을, 아, 천신은, 뭔 똑같아, 먼지나 똑같아, 먼지. 땅바닥에서 일으키는 먼지나 똑같은 게 천신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 하늘에 떠다니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귀신들이 몸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다 그 무당들 신이요. 뭐 성관도사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맨, 그, 저, 기존 종교 보면은, 막, 그 뭐 화엄경 같은 거 막 전부 다 귀신을 시작해서 귀신을 끝나요, 말이. 아, 그런 걸 왜 믿고 앉아있어, 그 귀신들을. 스님들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 낮다 그 얘기요. 그걸 또 믿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되겠죠? 네. 철회장에 있는 불자가 오히려 스님들보다는 더 똑똑하고 잘났다 그 얘기죠. 네. 학력 수준도 더 높고 네. 배움도 많고 네. 뭐든지 앞서 있는데 그걸 왜 가서 비유한데 있어? 참 못난 사람들이더라고. 네.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아, 그 사람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가는 사람들인데 사회 나와서 뭐 별거 다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경험도 많은데 선생님들은 경험도 없어요. 머리 깎고 다니는 이관제 맨 이관제는 뭐 아는 것이야지. 이 보살이 나가서 돈 어떻게 벌어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난 다 알고 있는데. 난 다 알아요. 뭐 어디서 돈 벌어오는지를. 근데 그런 일을 그 사람들한테 들을 만한 그런 실력이 돼? 들을 것도 없잖아, 가보면. 맨날 그, 뭐, 이 얘기 제가 그거, 뭐 생활법문, 그거 못 들으면 뭐 해요? 기도 가피. 네. 기도 가피. 가피가 좀 안 잘 돼. 아, 가피가 있어, 가피가 있기도 없지 않네. 환자를. 여러분들 가피가, 뭐, 이해가 가요? 가피가 뭔데? 가피가 뭔 뜻이요? 가피. 가피는 받는 거요. 받는 걸 가피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가피를 받으면 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참, 뜬금없는 잡는 소리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해야 되고, 나 가짜라고 내 수도 없이 이비사를 말했어. 아, 그걸 모두 믿어요. 그거 믿을 걸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해 사상이라는 건 이 불교의 핵심이야. 심장이야, 심장. 내가 그랬잖아요. 공해 사상이 세상에 다 나가버리면은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진다고 내가 일러줬잖아.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뭐 미치단체 들어보면은 그걸 내가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러지. 내가 저번에 한번 마사를 보여줬지. 네. 그건 내가 싹 다 내가 쏟아내버리면요. 기존 이 종교, 뭐, 기독교나 불교, 뭐, 이런, 알고 지 뭐, 힌두교, 뭐, 이런 종교들 많잖아. 싹을 다 사라져버려. 누가 가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자신을 내가 뭐라고 그랬지? 또 금세 까먹었네. 여러분 자신이 공해사상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항상 내가 인생을 사는데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신세질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세상을 잘 살다가 세상이 다 되면은 갔다 또 내가 다시 오고 또 살다가 또 다시 또 늙어서 죽으면 또 다시 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미륵부처에게 종교의 원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내가 난 자식이니까 소중하니까 잘 키우겠지만은 자식 믿고 살다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죽어서 유례 못 받아요. 자식 해줄 것 같아요? 에이구. 자식은 어려서 키울 때 자식이고 귀엽지. 그거 한 자리나 키워놓으면 또 소리 지르고 뭐 말하면 또 좀 부른토 그래가지고 못 듣는 분들 많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왜 그래요? 중생심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소중한 걸 모른다는 얘기요. 예? 네.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 힘들게 벌어와야 돼요. 누가 가면 뭐 그냥 뭐 쏙도 돈을 주는 게 아니야. 힘들게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네. 소중한 거. 소중한 걸 알아야지 그저에서 주워온 게 아니다,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소중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왔으면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멋있게. 예? 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다 거기다 내가 몸을 바쳐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데 왜 겉에 대고 시생하려고 말아버려. 그러려고 왔으면은 안 오는 것이 낫다, 차라리.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마음껏 잘 살아야 해요. 살고, 이번에는 서산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안양만 못 얻어, 살아본 게. 다음에는 내가 안양에 내가 부잣집으로 가야겠다. 이러면 안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세상에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다음에도 내가 좋은데 멋있게 갈 수가 있는 거지. 네. 알았어요? 네. 오늘 나는 내 마음 신조가 있어요. 신조가. 신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훗날에 좋은데 다시 못 받아서 오는 걸 내가, 그걸 내가 신조로 삼고 있어. 알았어요? 죽어서 좋은데 가고 천신들 모여 사는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매로 돌아다니는 그 귀신 세계를 보내려고 내가 이런 건다면 이거 안 해요. 뭐 들고 앉아있어, 실수 없이. 그렇죠? 네. 내 신조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훗날에 다시 와야 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와야 돼. 용화세 같은 사람은. 네. 이생에서 사는데 고생도 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 사실은. 근데 그건 뭐 다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전화에다 대고 스님한테 하소연한 사람이 말도 못해요. 하소연을 해서 하고 살고 힘들다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 부대 그냥 메고 갖다 줄까 지금. 별로면서 다 해요. 그냥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사는 걸 이제 물릴 수도 없고. 그렇죠? 물릴 수도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냥, 건강에 그냥 잘 살다가, 어차피
용화산 밀어붙여 만났으니까, 에? 잘 살다가, 뭐 남은 생을 이제 건강 잘 살다가 다음 생은 이제 그런 데 안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가면 안 돼, 절대적으로. 안 가고 내가 이제 좋은 데 가고자 하는 길로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아, 물이 하늘에서 산으로 올라간 거 봐서 길로 밑으로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열심히 잘 살으셔야 돼. 네? 잘 살면은 좋은 날이, 훗날이 좋은 날이 있고, 내가 뿌려놓은 씨를 뿌려놨으면 또 잘 거둬야 되고, 거두지 않으면은 그걸 누가 거둬? 여러분이 뿌렸으면 여러분이 거둬야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이제 좋은 가정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이 이 다음에 또 커서 또 다시 또 씨를 뿌리고 그러는 거야. 부모한테 받은 광명의 빚이 자식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아, 뭐 태양의 빚이 뭐 북한 사람들은 좀 고약스러우니까 뭐 그거는 안 빚이 주고 한국은 빚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행위가 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잘 인생을 살고 오늘 통지 미리 하니까 좋지요. 네. 22일 날 하면은 평일날인데 오기가 힘들잖아. 네. 직장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또 올 수도 없고 오고 싶어도. 그래서 오늘 했는데 기분 좋지요. 네. 내가 이번에 삼재는 모조리 내가 박사를 냈어. 아까 봤잖아. 일일이 내가 다 눈으로 다 도장을 찍었어. 참제 들은 사람들 이름을. 다 눈으로 싹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입력을 해놨어요. 참제 들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신도이한테 물어봐서 내가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물어봐. 계산을. 거짓말 같아요? 물어봐요. 천재십니다, 천재. 장부에다 1억을 쭉, 이렇게, 누구 얼마 1억을 적어놓죠? 뭐, 계산기에 출판 갖고 하면은, 얼마 걸리겠어요? 나는 한 2, 3초만 다 알아버려. 계산 뽑아버려. 진짜라니까? 네. 아유, 신도한테 놀랐네. 2, 3초 뽑아버려가지고. 네. 내가 다 인정해놨어요. 이제 좋은 일 있을 거야, 네. 네.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이제 댓글을 좀 저번 날 달았더니 많이 달대. 근데 달대 보니까 상당히 그 수준급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달대 보니까 글을 잘 썼더라니까. 잘 써가지고. 그 좋은 그 글을 내는 분들이 많대.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요. 예? 네. 네. 좋은 일.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공부해보 이게 좋더라. 이러더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좋은 걸 일러주면은 또 좋은 일 아니야? 네. 그렇죠? 머리가 여러분들은 빨리 튄 사람들이고, 그거 읽어보고 온 사람들은 머리가 좀 덜 튄 사람들도 그래. 그래도 일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알아도 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후재불능이고, 뭐 어쩔 거예요. 강제로 들을 수도.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거구쟁 전해낸 사람들이 유튜브는 날마다 본문은 듣는데 몸때는 글로 가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몸은 글로 가고 집에서는 이건 날마다 듣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요새 스님들 보니까 미륵 부처님이 법문 흉내 낸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더 많더라고.
흉내낸다고. 뜻도 모르고 이제 흉내내는 거지. 뜻도 모르고. 응? 늘 내가 봐요. 보면 그렇더라고. 이제 배도 고프죠. 이제 그 내 아니요? 부처님. 응. 이석자고살인이 아까 사진 캡처했는데 아미타 부처님 망태 메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 옆에 앉아 있는 거 사진 캡처해서 보냈어요. 말 좀 들어보겠어요. 아니 아미타 부처님 왜 망태를 메고 댕겨? 뭐 망태를 뭐 소골비로 갈란가? 아니 참네. 소골비로 가면 망태 메고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들려고 메고 댕겨? 아, 다 알고 있어. 아니,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말해봐. 한번 좋은 거 봤으면. 일어나서. 예전에는 부처님 법문할 때 오셨는데요. 오늘은 되게 일찍 오셨더라고요. 주지스님, 법회 시작하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좌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망태를 메고 이렇고, 이렇고 기도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미륵 부처님 불상 있잖아요. 네. 그 불상이 똑같이 이거 주지스님 법회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캡처를 해놨는데 부처님이 법회하시면서 오늘 되게 일찍 왔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그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캡처해서 주지스님한테 보냈지만 저 혼자 알고 있는 거였는데 부처님이 그래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눈물이 막 그냥 막 쏟아져서 막 샘솟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광명이 무슨 십자가 모양으로 내려오는지요. 진짜 꽃에 안 앉은 데가 없어요. 과일에 저기 무에는 십자가 비수리가 꽉 차 있었고요. 여기 법당에 얼마나 십자가 빛이 강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저번에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 사진 용화미륵 부처님 방문할 때 예수님 얼굴 캡처해서 보내줬잖아요. 네. 수영까지 있던데 그 말씀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면류관을 쓰고 오셨어요. 가시 면류관 아시죠? 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오셨는데 뒤에 그 가시에서 딱 광명의 빛이 십자가 빛으로 반짝반짝하고 나는데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요. 미륵 부처님 불상에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기대어 계시면서 법문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용화미륵 부처님은 하나님이로구나. 자식한테 부모가 앵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자식이 안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왜 광명의 빛이 십자가 모양으로 내려오는지 제가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미륵 불상에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요. 그러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용화미륵 부처님 사진 캡처해서 이석자 보살님 보내준 건데요. 얼굴에 수염이 나 있어요. 수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뒤에 그 수염이 나 있고 용암이를 꽂은 용암보다 약간 길고 약간 낯선 얼굴이에요. 그게 찍혔어요. 내가 저번에 이거를 블로그에 올릴까 하다가 일단은 안 올렸는데 오늘 이석자 보살님 나온 김에 보여주는 거예요. 용암이를 꽂은 얼굴에 수염이 없거든요. 근데 수염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이렇게 수염이 나 있고 약간 낯설어. 용화미륵 부처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 얼굴. 예수 얼굴을 캡처해서 준 거예요. 근데
약간 고통에 찬 얼굴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이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운 얼굴이 캡처해서 왔더라고요. 여기도 눈이 하나가 이상하다니. 뭐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캡처돼서 왔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캡처해보니까 이게 캡처가 안 돼요. 이게 이석자 보살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이분이 하면 이게 찍혀. 근데 여러분도 해봐요. 내가 해봤는데 안 찍히더라고. 근데 옛날에 내가 이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영화 미륵부처님께 이상해요. 영화 미륵부처님 사진은 왜 얼굴 뒤에 왜 가시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순결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미륵부처님도 사바세계 오셔서 스님들한테 너무 탄압을 받으니까 이 머리에 예수처럼 가시관을 쓴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영화 미륵부처님한테 내가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이석자 보살이 예수가 왔는데 용암일 부처님 얼굴 앞에 예수가 찍혔다는데 얼굴 되게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네. 이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근데 용암일 부처님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수염도 엄청 수염이 많이 나 있어요. 아. 예수가 서양 사람이고 얼굴에 수염 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일그러진 고통스러운 얼굴. 그 예수가 좀 고통스럽게 옛날에 그 뭐 십자가 못 박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렇고 부처님 얼굴이 되게 부처님 얼굴인데 되게 고통스러운 눈도 약간 일그러진 얼굴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 이게 관이 있어요. 머리에 관이 있고 학대 보면은 이게 머리에 관이 있고 가시가 있죠. 네. 그리고 십자가 얘 모습으로 십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 표시가 있잖아요. 용암이를 붙인 얼굴 미간에 백호상 오호상 있는데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안 보이나?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석자 보살이었는데 용암미륵부처님 앞에 예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진 찍힌대요. 미륵부처님 앞에 안겨 있대. 편안하죠.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보내줘서 내가 참 이거를 공개는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예수 용암미륵부처님께서 옛날에 교회에서 3년간 있을 때 천억을 시사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죠. 다 용암미륵부처님은 불자도 내 자식, 교인도 내 자식, 다 내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대순이고 원불교고 교회고 안 가리고 다 불사를 다 해줬어요. 똑같이 봐요 종교를. 근데 실제로 이석자 보살님이 이걸 찍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마이트리아가 메시아다. 네. 이해했어요? 네. 메시아는 광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잖아. 미륵부처님은 광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나 미륵부처님이나 같은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아빠라고도 하고 에비아가라고도 하고 어머 저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뿐이에요. 말이 맞죠, 부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재림 예수라고도 그러지. 네. 영어로 풀이하면 그렇지? 네. 재림 예수. 네. 근데 예수고 뭐 부처고 다 똑같은 다 인간이고 다 중생들이고 제자들이지 이름만 다른 거지 뭐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뭐 김씨 뭐 이씨 박씨 저씨 뭐 이런 식으로 성씨만 다르지 사람은 똑같잖아요. 네. 그러지 똑같은 거요. 뭐 우리 것이 좋다 뭐 우리 것이 진짜다 하는 건 그건 중생들이 욕심을 하는 소리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뭐 김씨는 뭐 박씨를 보면 뭐 가짜라고 그랬어? 참 그래 안 그래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 중생이다 보니까
내 것이 좋다고 그러고 내 것이 진짜라고 그런 거지.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뭐 부처가 세상에 와서 뭐 꼭 뭐 불자만이 구제를 하고 불자만이 뭐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든지 뭐 천주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분들도 자주 와서 천도제 지내려고 오시더라고. 그 기독교에서도 오면은 뭐 천도 잘 해주면은 아침에 가서 꿈을 꾸니까 막 천도에서 가는 것도 보고 뭐 했다고 하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살기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사업도 잘 되고 그걸 보면은 아,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뭐 네 것 내 것 따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오늘 며칠 한참 됐지. 이제 여러분들은 몸이 이제 공의 사상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 감사합니다.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수계를 받으면은 공의 사상으로 바뀌는 것이 되니까. 이해가 강한가? 네. 이해가 강한가? 그럼 손 들어봐. 아, 다 하는 거면. 수계를 받으면은 여러분 몸이 공의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기 사상으로 있다가, 네. 후계를 받으면 이제 고용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는 부처한테 인위적으로 와서 받아야 연기가 되는 거 아니야 했잖아. 네. 지금은 여기가 후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고용 사상이 되는 것이다. 네. 알겠어? 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할 나위 없지 인자. 네. 최고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계가 내가 그냥 참 소중하다.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수천 년만이 가도 몸에 들어있어요. 그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게 불이다. 여러분 이거 저 이 영혼이 불이라니까 이게 빛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빛 속에 광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셔가지고 무당들 있죠. 그 무당들 그 신도 빛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물체가 들어가서 몸속으로 빛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귀신도 몰래 들어가 보는 거야. 그 빛이 자기 영체 속에 들어있어. 영체 속에 귀신 신이 그래서 못 빼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데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그 귀신 뛴다고 막 뒷자리고 뭐니 막 몽둥이로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다고 뚜들 팬다고 나가갔어 그게? 예.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계를 할 때 들어가는 빛이 몸속에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 소리 들어있어요. 영재 속에가.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생명 없어지지 않아. 그대로 있어, 언제든.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서 항상 있어야만이 공의 사상이 되는 거지.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러면은 공의 사상이 안 되는 거 아니라서 네. 없어졌으니까. 네. 없어져 버리면 또 새로 받아야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몸뚱이가 죽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요게 중요한 말이라니까. 네. 몸이 죽어버리면 어디 가서 받냐, 그 말이야. 수계를, 빚을 어디 가서 받아? 못 받지? 네. 그러니까 살아가실 때 내가 이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네. 죽어버리는 사람 어떻게 받아, 어디 가서? 대신 수계 받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중하다, 수계가. 대신 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대신은 나만 안 돼. 자기 친족밖에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거지. 나를 낳아주는 부모나 형제가 되는 거지. 같은 피가 흘러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나보고는 대신이 안 된다니까. 안 돼. 하나 많아요. 대신 수계 받는 것도
대신 수계를 받아도 수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친족이나 부모나 형제밖에 안 돼요. 남은 대신이 안 되는 거야. 대신 수계가 안 돼요.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대신 받은 사람은 똑같이 수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모나 형제나 같은 혈족이야만 되는 거지 남하고는 안 돼요. 대신 받는 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좋은 거 많이 했지? 네. 남편하고 부남 대신 되죠. 남편 부인도 되지. 그거는 뭐 사파성이 없으니까. 부부지간에 사파성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계 받은 분들은 몸이 공해 사상이 되어 있다 그 얘기야. 네. 가족들 대신 수계 받으시라고 하세요. 이제 알았죠? 네. 일요일 날은 가급적이면은 절일을 와서 나한테 법문을 드려야 되겠지. 네. 드려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네. 여기 와서 듣고 광내비 또 받고 말을 해야 머리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내 말이 들어가면서 서로 연기가 되는 거지. 집에서 그거 듣고 있으면 그거 이거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죠? 네. 다음 주 일요일 날 관세음보살 천도제 해준다네. 네. 알아요? 네. 아,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모셔놓고 저를 운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대? 골치 아프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빈급되게만 있는 거 아니야? 네. 일불상 모시면 됩니다. 아, 그게야 그렇지만, 그게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뭐 오나? 이제 내가 이제 좋은 거 다 가르쳐 주었어. 네. 공의 사상은 내가 뭐라고 했어? 또 몰라. 항상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네. 지구가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 받으라만 하지 가지고 안 없어지는 거야. 영원히 있는 거지. 똑같아요. 태양의 빛이나. 항상 들어있는 거지. 그것도 이제 오늘 다 머리에서 인식이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일러줘야 할랑가리. 참네. 아는 사람 많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구만 보니까. 딱 보니까. 모르겠어. 그렇지. 좀 어려우니까 막 이거 오래 배워야 돼요. 그렇게 금방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머리 천재라도 안, 금방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배워야지. 네. 배우면은 막 오만간에 다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부처님 다 된다. 다 부처 되어버려. 다 돼요. 몸에서 광명 피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와. 여러분 잘 모르는 게 그러지. 수계 받은 사람들은 다 나와요. 그 근기에 따라서 좀 세게 나온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온 사람이 있는지 다 나와요. 다 들어있어 피시. 나는 다 알아. 여기서 보면 다 보이니까. 보여, 이렇게 보면은. 수계 받은 사람들은 빛이 보인다고. 다 보여요. 팥죽을 많이 끓여다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팥죽도 드시고, 금년 한 해도 이제, 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용화사에 와서 미르부자한테 만나가지고 좋은 불법도 배우고, 또 깨우친 불법도 배웠잖아요. 네. 또, 수계도 받았지. 또 삼재 있는 사람들 또 삼재도 또 박멸시켜버렸지. 좋죠? 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고, 부자가 돼야 돼. 네.
예? 네. 죽은 감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 불의 공의 사상의 공은 텅 빈 것이고 용아미륵 부처님의 공의 사상의 공은 꽉 찬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꽉 찬 공의 사상과 광명의 빛을 지니고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아미륵 부처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것이다. 번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도는 깨우친 용아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깨우침을 배우세요. 용아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불 용아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면 살아서 생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용아미륵 부처님의 깨우침을 배우러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십시오. 죽음은 무익입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세요. 지금 이곳에서 용아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